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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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두고 가지마 혼자 가지마 왜 왜 다 나가려고 그래 가지마 너 왜 옷 입었어 같이 있자 무서워 아 왜 이거 한다고 진짜 기획한 놈 누구야 이거 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룽구수 최초 각 잡힌 약간 공포 특집을 해보려고 준비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1999년 멕시코 시티 한복판에서 머리 없는 유골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유골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해골 모양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손에 꽉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이 해골 보고 아 그냥 해골 장난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나고 최근에 들어서야 작은 해골의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졌는데요. 바로 호루라기라고 합니다. 호루라기. 이 작은 해골은 장식품이 아니라 예전에 아즈텍인들이 만들었던 호루라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한번 내부를 보시겠어요? 내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내부를 보고 이 호루라기는 단순한 호루라기가 아니라 이렇게 불면은 제 소름 끼친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오는 호루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루라기는 사람의 후드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소름 끼치죠. 도대체 아즈텍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사람의 후드 모양을 따서 이렇게 괴상한 호루라기를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 호루라기를 만든 아즈텍인들은 굉장히 희한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빼내가지고 신께 제물로 바치거나 그 이제 심장을 뺐으니까 남은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을 이제 점여가지고 백성들이랑 나눠 먹거나 살가죽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이제 옷으로 입고 다니거나 하는 등의 괴랄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도 죽이고 그냥 분해하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의 내부에 대해서는 도가 텄고 뭐 그러면서 이제 위학도 굉장히 발전했던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후드 모양을 본따가지고 호루라기로 만들어서 사람의 비명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썼냐? 전문가들은 아즈텍인들이 신께 제물로 바칠 인간을 이렇게 포로로 많이 잡아오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장에서 적군들 사기 꺾으려고 이거를 이 비명소리를 동시에 확 하고 분 거죠.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막 두려움에 떨게끔 그런 용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한번 데스위슬에 대해서 워밍업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데스위슬이라고 얘기했나요? 이거 이름? 얘기했겠지? 네. 그래가지고 과연 이거를 3D 프린터로 뽑아도 인간의 비명소리가 제대로 구현이 될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3D 프린터로 뽑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출력해서 진짜 소리가 나나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안 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싼 데스위스를 3D 프린터로 4개를 뽑았어요.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이거는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은 용이고요. 소리는 안 나요. 반 잘려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골 모양의 데스위슬인데요. 이거는 나요. 나긴 하는데 이따가 제대로 다시 불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이니까 호박 모양으로도 한번 뽑아봤어요. 호박이에요. 호박 모양도 네, 소리가 잘 나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 야광 필라멘트를 한번 써봤는데 뒤에 모양이 조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이건 안 나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건 이 해골이랑 호박 두 개입니다. 제대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연구소에서 이 휘슬 부는 법에 대해서 한 2박 3일 정도죠? 3일 정도 연습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비명소리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바람을 많이 불어서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약간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퀴처럼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원형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후 하고 부는 거예요. 손을 좀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오케이 이거 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입술을 쭉 네? 크고서
진짜 큰데? 다음으로 이 호박 휘슬도 한번 불어볼게요. 조댕이를. 아 근데 너무 큰데? 친구만 친구만 너무 큰데 소리가? 다시 한 번만 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어서 소리가 약간 사람 비명 소리보다는 더 바람 소리 가깝다고 해요. 실제로 막 두개골로 만들고 뼈로 만들고 막 그런 거는 더 사람 비명 소리 같다고는 하는데 여튼 소리는 잘 납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데스위슬도 소리가 잘 나네요. 호수 가운데서 애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지텍인들은 우리 아지텍이래 소속되어 있어요.